여성들이 쓸 수 있는 치료약은 바르는 약이 이런 것도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오늘은 여성의 탈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려고 해요. 여성 탈모는 모든 여성들에게 나타나는 것인가요? 통계를 제가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안 나타난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정도 차이는 있어도, 좀 덜 생겼다는 있어도 안 생겼다는 분을 본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거의 모든 여성분한테 생긴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산후탈모 뭐 예방법이라는 거 이렇게 따로 있을까요? 산후탈모는 호르몬 이상으로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성 호르몬은 머리를 많아지게 하고 남성 호르몬은 머리를 없어지게 한다는 요 정도 느낌으로 일단은 전제를 하시고, 근데 임신 동안은 여성 호르몬이 엄청나게 늘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머리가 정상적인 사이클로 원래 빠지고 나고를 반복하는데 빠지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머리가 축적되니까 굉장히 숱이 많아지죠, 임신하는 동안은. 그랬다가 이제 출산을 하고 나면 이 호르몬이 다시 원래대로 되는데, 그러니까 그동안 막혀 있었던, 안 빠지고 있던 애들이 여성 호르몬이 줄어드니까 얘네들이 막 빠지기 시작하는 게 이제 산후탈모거든요. 그게 폭풍처럼, 근데 이제 한꺼번에 확 빠지니까 이게, 그리고 밀렸던 게 한꺼번에 다 해결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심각하게 느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예방법이라기보다는 회복을 얼마나 빨리 하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출산이라 이런 거 우리가 조정할 수는 없으니까요. 호르몬을 조정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출산하시고 나면 일단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치료적으로는 미녹시딜이라든가 바르는 약이라든가, 그리고 또 이제 맥주 효모 같은 모발 영양제 쓰시는 게 가장 기본이 되고요. 근데 미녹시딜은 출산 이제 수유가 끝난 분들만 써야 됩니다. 우리가 임신할 수 있을 때 먹는 약이 이제 ABCD 나가면서 이제 X까지 있거든요. 근데 이건 C등급인데, C등급은 유해하다고 밝혀지진 않았으나 그렇다고 또 좋은 것도 아님, 이 정도예요. 그래서 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유하시는 분들은 피하는 약이 되겠죠. 그래서 수유 끝나신 분들은 요거 쓰시고, 맥주 효모 쓰시고, 요 정도 예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심한 분들은 이제 병원 치료까지 동원하셔야 돼요. 산후탈모는 그냥 두셔도 거의 90%에서는 회복이 되지만, 간혹 회복 못하는 경우가 생길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이제 빠른 회복을 위해서 병원에 오셔서 저희가 모발을 좀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이제 모발 주사, 모낭 주사 같은 거를 놓는 이런 치료법들을 해보시는 거를 이제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여성 탈모인지 출산 탈모인지는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나요? 출산 후에 일시적으로 빠지는 거는 산후 탈모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여성 탈모는 머리 소갈머리가 비는 거고, 보통 유전성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뭐 그런 게 전혀 없다가 산후 탈모와 맞물려서 물론 생길 수는 있어요. 그때가 특히 요새 출산들이 조금씩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이 돼서 출산하시는 분들은 그때쯤에 이제 여성 탈모가 조금 생길 수 있는 시기인데, 그 출산과 맞물려서 이게 산후 탈모인지 여성용 탈모인지 헷갈릴 수 있는데, 중요한 건 회복이 안 되면 그건, 아 이건 내가 여성용 탈모를 동반하고 있었구나. 여성 탈모 없는 분은 회복이 거의 다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여성용 탈모는 이 크리스마스 트리 패턴이라고 해서 윗머리 정수리 부분이 이 부분에 이 머리가 이제 투명하게 비쳐서 가르마들이 막 보이는, 그게 우리 얘기하는 흔한 여성용 탈모고, 원인은 역시 남성 호르몬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출산 후에 모발이식은 언제부터 가능할까요? 산후탈모가 일어나고 회복할 때까지 기간을 최소 6개월에서 1년 보거든요. 그러니까 모발이식을 계획하더라도 회복은 다 하고 하는 게 좋으니까 너무 직후보다는 한 출산 후 1년 정도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출산 전에 한 모발이식인데 출산 탈모로 빠지지는 않을까요? 다른 모발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식모라고 안 빠지는 것도 아니고 더 잘 빠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다른 머리카락과 똑같이 빠지고 날 겁니다. 여성 탈모 치료법 설명해 주세요. 남성은 좀 화끈한 탈모 치료약들이 있죠. 피나스테리드, 두타스테리드라는 그런 좀 효과를 꽤 많이 볼 수 있는 탈모약이 있는 반면에, 여성에서는 이 약을 쓸 수가 없어요. 원칙적으로는. 물론 폐경기 여성이라든가 임신을 안 하기로 한 여성에서는 실험적으로 써볼 수가 있습니다만, 아직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약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썼을 때 치료가 모든 분한테 있지는 않아요. 저희가 실험적으로 저희도 일부 환자분들한테 쓰고는 있지만, 어떤 분들은 꽤 효과가 있는 반면 어떤 분들은 또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성 탈모 약을 여성한테 루틴하게 쓸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여성들이 쓸 수 있는 치료약은 좀 제한이 되죠. 바르는 약인 미녹시딜, 뭐 물론 경구용으로 먹을 수도 있고요. 경구용 미녹시딜이나 또는 맥주 효모 정도 영양제 할 수 있고요. 또 더 추가를 한다면 비오틴이라든가 오메가3라든가
유산균이라든가 이런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지만 이게 다 보조적인 좀 치료에 가까운 거고 미녹시딜이 개중의 치료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효과가 좀 약해요. 그래서 여성 탈모 치료는 저희가 병원 치료를 웬만하면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미녹시딜만으로는 좀 실망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아, 이 정도밖에 안 되냐. 그러니까 초반에 좀 우리가 끌고 나가야 되거든요. 저희가 병원에서 하는 치료들 모낭주사 치료나 저준율 레이저 치료 같은 걸로 하면 꽤 효과를 많이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효과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개인이 이제 유지하는 목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을 유지를 또 하시다가 뭐 약간 이런 방식으로 치료하는 거를가 가장 기본이 되겠죠. 그리고 심할 때는 물론 모발 이식이나 이런 것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모발 이식을 빈 곳에 하는 것도 머리가 가늘어서 비쳐 보이는 분들은 효과가 좀 적겠지만 정말 좀 머리카락이 듬성듬성한 분들에서는 꽤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건 치료라고 하긴 뭐하지만 여성 탈모에서는 두피 문신도 굉장히 좋은 치료법 중에 하나로 들어갑니다. 머리가 나는 건 아니니까 치료법이라고 엄밀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두피가 좀 어두워지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받는 게 많이 없어져요. 그래서 두피 문신도 하나의 다 또 다른 길이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여성 탈모 그리고 산후 탈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드릴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